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빈궁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낼 것만 네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네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이 한 가지 그리움이 닿아서 네가 굳세게 이룬다면 네가 다시 이승으로 돌아와서 궁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매우 마음이 아프다. 너는 문효세자의 어머니다. 네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문효세자이며 나의 후계자다. 세자는 이미 두 살 때 그를 깨우쳤다. 너의 근본이 단단하여 임신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죽은 모녀세자가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그래서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 같다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너는 멀리 떠났다. 나는 무릇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 너를 데려올 방법이 없고 다른 사람을 보내 물리칠 방법도 없다. 참 슬프고 애달프다. 앞전에 겪은 일과 비교해도 비교할 게 없을 만큼 슬프다. 그런 나는 왕이기에 저승도 갈 수 없다. 너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는 진짜 이승을 떠나는구나. 사랑하는 너는 어질고 아는 바가 많고 슬기롭고 밝고 이치를 훤히 알고 옳고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찌 그 재주와 얼굴을 잊지 아니하겠는가. 빈의 흔적은 장차 이 세상에서 아주 사라질 것이다. 이 뛰어난 언행을 내가 글로 적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고 알려서 아주 사라지는 것이 해석하다고 하겠는가. 너는 문효세자를 잃었을 때 쉬지도 못했고 눈물도 그치지 못했다. 나는 너의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서 문효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네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은 어찌 이리 가느다랗단 말이냐. 편히 쉬어라. 세자를 너희 옆에 있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나는 이제까지도 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걱정 짓지 못하고 있다. 슬프다.
아프고 슬픈 사람의 마음은 메어있지 않은 것 같구나.